2015 고위모의고사 11월 22번 요지 문제. 자, 이 요지 문제는 너무나 간단하다.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메인이 여기 있어. 메인이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소재는 그 소비하는 거야. 소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소재인데, 내용 너무 간단하니까 바로 들어가면서 얘기할게. 개념, degrowth. D 하면 of 이탈의 뜻이니까 이게 탈성장이지. 탈성장이라는 개념은 asks, 묻습니다. Do I really need this object? 내가 이 물건이 정말로 필요한가? 아니면 Am I buying? 내가 그것을 사고 있니? Because, 왜냐하면 내가 그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느낌? 그러니까 뭔가를 사는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소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사고 있니? 이렇게 묻는데, 자, 이것은 비롯되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바로 이거지. 탈중심화의 개념이겠지. 아, 탈성장의 개념이겠지. 자, 그것은 비롯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부터? 생태경제학과 반소비주의라는 아이디어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자, 참고로 이 originate는 이거 자동사다. 수동태를 쓰면 안 된다. 그냥 이거 자동사야.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어법적으로 조금 체크를 하자. 어법 체크 표시를 안 했는데. 그리고 자동사라는 거. 뭐, because는 당연히 주어동사라는 거 뭐, 다 알고 있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주제 들어가는 거야. 자, 그 개념에 대한 핵심은, 그 개념의 핵심은 is that idea입니다. 자, 뭐야? 너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 will not reduce your well-being. 너의 행복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소비를 줄인다고 해서 너의 행복이 줄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건 다시 말해서 뭐야? 바로 rather 하면서 오히려 그것은 뭐한다? 너의 행복을 maximize,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오이 체크하자. 자, 그러니까 소비를 줄인다고 해서 너의 행복을 줄어드린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행복을 증기시킨다. 근데 어떻게? 뭐함에 의해서? 바로 허락함에 의해서. 오형식이지? 네가 have more time,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저축한 돈을 가지도록. 근데 이 돈은 뭐야? 돈과 시간은 뭐야? To spend. 쓰여질 돈과 시간이지. 뭐에? 어떤 것들이야? 뭐와 같은? 예술, 음악, 가족, 공동체와 같은. 그런 것들에 쓰여질 더 많은 시간과 저축을 가지도록 허락함에 의해서. 자, 뭐한다? 너의 행복을 증진시킬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비교급 앞에 이렇게 배수사가 있으면 말 그대로 배수지, 배수. 자, 그래서 우리들은 26배나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합니다. 뭐보다? We did 6 years ago. 우리가 60년 전에 소비했던 것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거는 대동사는 조금 체크를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한 것은 consume을 받기 때문에 did가 돼야 되겠지. 자, 하지만 ask yourself. 너 자신한테 한번 물어봐. Are we 26 times happier? 우리가 26배나 더 행복하니? 자, 이 사람의 논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consider. 한번 고려해봐. 마하트마 간디가 말했던 것을. 자, what절은 뒤에 빠진 자리 있고 앞에 명사 없고, 그치? 이것도 어법은 체크. 자, 그러면서 이거 부분 부정이지. Not all our gold. 우리의 모든 우리의 금. 그리고 보석이 could satisfy our hunger. 우리의 배고픔을 충족시킬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그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한번 고려해봐라 하는 글로 이 글이 맺고 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소비를 늘린다고 해서 너의 행복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소비를 줄이면 너의 행복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글이었다. 알겠지? 뭐 문제 나온다고 하면 뭐 여기 빈칸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뭐 난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그 다음에 이제 어법 문제 선생님이 지금 조금 체크해야 될 것들을 지금 표시해놨잖아. 요 정도는 꼭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자, 수고했다.